원주를 비롯해 도내 5개 시군이 유치에 도전했던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가 타 시군에 건립하게 됐습니다. 네이버는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96개의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 가운데 경북 구미와 김천, 대구, 대전 등 10개 후보지를 발표했으며 도내에서는 한 곳도 선정되지 않았습니다. 5,400억 원 규모의 제2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에 도내에서는 원주, 평창, 강릉, 태백, 정선 등 5개 시군이 유치를 신청했습니다.